자, 일단은 우리 언니, 지금 우리 신랑이랑 사이 괜찮아요? 많이 힘들지 않아요? 우리 신랑 때문에? 그죠? 부부라는 거는 살면서 서로 간에 힘든 부분도 공유를 하고, 대화라는 게 돼야 되는데, 일단 우리 신랑이랑은 대화가 안 돼요. 안 그래요? 우리 언니가 무조건적으로 틀어줘야 돼. 요구 조건을 다 틀어줘야 되는 스타일이에요. 그죠? 그리고 내가 힘들다고 얘기해도 뭐가 힘드냐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에요. 반문을 하시는 분이죠. 부부 사이가 지금 보면 상하 관계로 보여요. 상하 관계. 네. 부부는 평행의 관계인데, 이두 부부는 상하 관계란 말이에요. 우리 대주는 하늘, 언니는 땅. 그런 식으로 여자는 이렇게 해야지. 그리고 신랑이 무엇보다도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해요. 자기만의 생각, 자기만의 관점, 자기만의 주장. 이게 너무 강해요. 근데 그 주장과 관점이 강한 반면에 맞는 거라면 따라줄 수가 있는데 자기 위주이기 때문에 자기 편한 대로이기 때문에 그게 너무 힘들어. 맞아요. 그지? 이해 안 돼요. 이해 안 되죠? 예. 결혼과 동시에 언니가 그랬을 건데. 그리고 이두 부부가 연애 결혼했어요? 연애와 결혼의 차이가 너무 크지 않아요? 그쵸? 많이. 연애 때는 정말 안 일했던 사람인데, 결혼과 한가 동시에 이게 본인이 이게 뭐냐면 가면을 벗은 느낌이야. 사기 결혼? 그렇지. 그래서 솔직히 결혼도 누군가를 말렸어야 될 결혼이거든요. 주위에서 말린 사람 없었어요? 제가 원해서. 그죠? 왜 이렇게 살고 있고 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지 우리 언니가 자란 환경을 들여다보면 알수 있어요. 우리 언니가 부모 밑에 자랄 때부터 그다지 부모님이 자존감을 일깨워주지 않았던 부모예요. 우리 부모님도 굉장히 고지식하신 분들이고, 특히나 우리 아버지는 우리 아저씨와 비슷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가부장적이고 내 말이 법이야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엄마도 살아온 세월 자체가 그렇게 편하지는 못한 세월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가정 환경이 그렇게 편하지를 못했어요. 응? 안 그래요? 사건 많고 사고 많고, 항상 불안하게 유년 시절을 보내왔던 세월이란 말이에요, 우리 언니가. 그래서 나는 우리 가족이라는 개념에 내 친정을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잖아요, 왜? 응? 현실 도피. 우리 언니는 그런 게더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랑이랑 연애를 하면서 연애 기간이 그다지 길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 짧은 연애 기간 동안 우리 신랑이 너무 잘해주는 그거 하나만 믿고 우리 언니는 길게 하지도 않고 빨리 결혼을 했을 거예요. 그지? 그러다 보니까는 이 상황에서도 언니는 이 가정을 꾸리면서 나는 빨리 우리 친정에서 벗어나고 싶고 이 불안한 부분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고 여기서 나는 좀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었는데 똑같은 인생살이를 지금 살고 있는 거다. 항상 불안한 거. 신랑이 집에 들어온다 그러면 또 승을 내지 않을까? 또책 잡히지 않을까? 또뭐 가지고 또 그럴까? 아니야? 맞아요. 그죠? 결혼, 신랑이 나빠서 나쁜 건 아닌데, 유독 나한테만 더 그래. 유독 언니한테만. 그래서 저는 이런 결혼 생활을 추구하라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물론 이거는 뭐 어디까지나 제 주관적인 거지만 부부가 산다 그러면 서로가 맞춰가서 살아야 되고 싸울 수도 있습니다. 아웅다웅할 수도 있어요. 티격태격 당연히 있죠. 그런데 서로 기본적인 존중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게 저는 부부 사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존중이 단 1도 없어.
언니가 소리를 낼 수 있는 게 전혀 없어요. 처음에는 신혼 초기에는 언니가 달라도토로 받고 해봤고 그러면은 손찌검이 날라오거나 어? 부서지는 일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신랑 성격이 그래. 그러다 보니까 그게 두려워서 우리 언니는 아예 이제는 찍소리도 못하는 격이라. 뭐를 얘기를 하다가 승질 오른다 싶으면 우리 언니는 그때부터 깽 하고 있어야 돼. 아니에요? 맞아요. 그죠? 네. 그 성질 낼 때는 일단 제가 참아야죠. 물불을 못 가리니까. 네. 신랑이. 네. 신랑 손찌검 안 했어요? 거기까지는 안 갔지만 거의 뭐 그런 정도로. 그렇죠. 네. 굉장히 위협을 가하고 네. 이런 경우 많았죠. 네. 그죠? 우리 언니가 그 위협을 가할 때 공포심이 굉장히 강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언니가 더 이상 이걸 하지를 못했었던 부분들이지. 이거 어떻게 보면 가스라이팅이야. 전혀 행복하지가 않잖아요. 물론 모든 걸 다 행복을 채워가면서 살 수는 없는데요. 그래도 가정생활을 하면 부부간의 생활을 하면 그래도 행복한 부분은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작은 행복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또 다독이면서 스스로를 다독이면서 살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부는 우리 대주는 자기만의 만족감도 떨어지는 데다가 불만이 많아요. 응? 가정에 대한 불만이 많아. 불만이 많으면서도 자기는 고치려는 생각이 전혀 없고 우리 기주만 응? 우리 언니야만 지잡듯이 잡고 이런 부부 사이라면 나는 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혼하려고도 했었는데 지금에 와서도 이 나이에 내가 이혼해서 뭐 하나 생각하고 그럼 앞으로 이렇게 계속 살 자신은 있어요? 그냥 의심은 가는데 그래도 옛날보다는 많이 좋아져가지고 애들이 있으니까 그 희망 하나로 살아보겠다. 자 오늘 이혼하고 내일 이혼할 차일 뿐입니다. 이 두 부분은 이혼을 하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 대주가 예전보단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고쳐지지는 않습니다. 그건 언니가 더 잘 알고 있을 거고. 그죠? 그러니까 지금의 애들도 있기 때문에 시기는 아직 아닐 수 있지만 이혼을 했으려고 그러면 정말 좋았던 시기는요. 4년 전. 그때 한번 진짜 사건이 있었을 거예요. 응? 네. 그죠? 네. 그때 뭐 여자 문제가 되든 아니면 금전적인 문제가 되든 응? 네. 한 번에 큰 사건이 있었을 겁니다. 네. 그죠? 네. 그때 정말 이혼했었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고 나서 또 무마시켜서 지나오다 보니까 또 이 세월이야. 네, 맞아요. 그죠?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사건이 한 번은 더 있을 거예요. 그때는 언니야, 뒤도 돌아보지 마. 어? 나는 웬만해서 살아라는 위주예요. 네. 어느 부부나 들여다보면 성격 차이 다 있는 거 당연한 거고요. 어느 부부나 다 내 입맛에 다 맞을 수는 없기 때문에 웬만해서 살아라는 위주야. 하지만은 이렇게 내가 이혼을 얘기를 할 때는요. 이제 우리가 인간 대 인간으로서 존중을 받지 못할 때는 이혼을 하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그런 부분들이 너무 보인다. 그리고 시댁도 내 편은 아니기 때문에 시댁도 내가 며느리 노릇을 해줘야 되는 집이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고마운 줄을 몰라요. 시댁도. 그래서 그게 참 안타깝습니다. 응? 네. 그리고 지금 애기 남매예요? 네. 응? 네. 첫째가 딸? 네. 응? 이 딸이 눈치를 너무 많이 봐. 그죠? 네. 딸이 엄마, 아빠의 사이에 특히나 아빠 눈치를 되게 많이 봐요. 네. 그리고 원체 성격도 첫째 아이들 특징이 있잖아요. 왜? 소심하고 좀 예민하고, 조금 뭔가를 오픈하는 걸 좀 이제 좀 두려워하고. 네.
네. 이런 특징들이 있죠. 우리 첫째 아이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뭐 특출나거나 뭐 잘나거나 이렇진 않아도 우리 그냥 아이 하나로 봤을 때 애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아빠가 너무 오르고 내리고의 이 갭이 너무 크니까 애들도 눈치를 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엄마는 그런 눈치를 안 보기 위해서 애들한테 그런 모습을 안 보이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지만 그러고 있는 엄마의 모습을 보고 자랐을 때 내가 우리 엄마의 모습을 보고 자라면서 나도 성격이 이렇게 됐듯이 우리 첫째 아이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게 걱정이죠 저는. 그래서 싫고 좋은 거는 표현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됩니다. 싫다, 힘들다, 좋다 이런 표현을 좀 할 수 있게끔 엄마가 많이 유도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이 아이가 마음의 병이 조금 들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뭐 타고나게 똑똑한 아이는 아니지만 뭐 잘하는 데 있어서 학습적으로 능력으로 봤을 적에 전혀 문제는 없어 보이고요. 응? 근데 지가 별로 흥미는 별로 없어요. 안 그래요? 그래서 뭐 우리 딸아이는 공부 학업적보다는요 손재주라든지 이런 건 있는 아이기 때문에 재주재간으로 키우는 게 더 좋습니다. 아시겠죠? 뭐 재주재간에서 무조건 미술이다 악기다 이게 아니라요 뭔가 손끝으로 할 수 있는 메이크업이 되든 헤어가 되든 이런 좀 손끝의 재주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키우시는 게 더 좋을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둘째는 운동신경이 있는 아이예요. 굉장히 한시도 가만 안 있을 거예요. 굉장히 활동이 많고 무심하라서도 그런 것도 있지만 무심하도 다 그렇지는 않거든요. 사내 애들이라도. 그래서 얘 자체가 굉장히 열정적이고 활동적이고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얘는요 조금 주의 결핍 장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집중력이 떨어질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잘 유념을 해서 애를 키우셔야 될 거예요. 부모가 한 가정에 산다고 해서 아이들한테 행복감을 주거나 안정감을 주는 건 아닙니다. 네, 제가 좀 늦게 느꼈어요. 그죠? 아빠가 있어야지만 무조건 우리 아이들이 책임져 줄 수 있다. 이거 아니에요. 각자 이혼을 해도 엄마가 행복하면 자식도 행복한 거예요. 물론, 다른 가정과 틀릴 수는 있지만, 조금 그런 걸 좀 간과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무엇보다도 아이들의 정서적인 부분을 더 노력해서 가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난 하나쯤을 더 얻는 거라고 생각하셔야 되죠. 내가 뭔가를 하나를 가져가기 위해서, 내가 포기해야 되는 것도 있고, 포기함으로 해서 얻어가는 것도 있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조금 아이들, 내가 원한 거이기 때문에, 아이들은 그런 부분들을 더 언니가 깊게 생각을 하고 더 내가 그런 쪽으로 공부를 더 많이 해서 아이들 정서적인 부분을 더 마음을 식혀주고 자존감, 자신감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채워주셔야 될 겁니다. 애들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언니도 이 자존감과 자신감이 떨어지다 보니까는 얘 인생이 항상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엄마가 그만큼 아이들한테 칭찬도 많이 해주시고 엄마가 이 아이들의 정서적인 부분을 많이 만져주셔야 될 거예요. 그렇게 가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둘째는 좀 이게 뭐냐면은 집중력이 많이 떨어지는 아이이기 때문에 집중력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그리고 운동신경이 있다 하니까. 머리도 똑똑하지만 둘째도 역시나 공부로 풀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운동 쪽으로 조금 뭔가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를 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지금 언니 일을 하고 계세요? 어떤 일 하고 계세요? 가르치는 일. 가르치는 일. 애들? 직업은? 근데 내년에 변동이 있겠는데? 아, 그래요? 네. 올해는 뭐 별일 없을 것 같고, 내년에 변동이 있을 것 같아요. 학교 선생님이에요? 아니, 프리랜서라. 프리랜서로? 네. 내년에 좀 어떤 변동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지금, 변동이 나쁘진 않아요. 지금 하는 일을 계속 하는 게 맞는지. 아니 내년에 뭔가 바뀔 겁니다. 내년에는 조그만 교습소라도 얻든 그렇지 않고는 내년에 어디 뭔가 조금 계약직이라도 소속이 되는 그런 게 내년에 있을 거예요. 어떤 걸 가르치고 있어요? 저 중국어 쪽에. 중국어 쪽에. 근데 내가 지금 일 말고도 다른 거 좀 하고 싶은데. 무슨 일 하고 싶은데요?
그거는 이 일하고 상관없이 그냥 그러니까 부업으로 시작을 그러니까, 해볼까 싶은데 이게 뭐냐고 그게 해도 되는지 그 판매 쪽에 판매 쪽에 네. 그냥 그건 부업이에요 말 그대로 그냥 노기삼아 하는 부업 그걸로 돈 벌지는 못할 겁니다 네. 그냥 부업이에요 반찬값 버는 거 그렇게 생각하시고 본인의 직업이라든지 이 직업 자체가 바뀌지는 않아요 네. 직업 자체가 바뀌지 않은데 직장이 바뀌는 직장이 바뀌는 그리고 제가 그랬잖아요 어느 곳에 내 조그만 교습서를 얻더라도 얻든가 그렇지 않고서는 계약직이라도 어느 곳에 소속이 되는 지금 하는 일에서 좀 플러스가 될 그렇죠 거예요. 이동이 나쁘지 않다고 제가 그랬죠 네. 나쁘진 않을 겁니다 더 안정감이 돼서 돌아가는 그런 게 될 거예요 내년에는 그러니까 뭐 미리 겁먹지 마시고 네. 좋은 쪽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그럼 지금 하는 일을 계속 하는 게 좋다는 말씀이네요 네네 계속 이어가야 될 겁니다 지금 다른 거 하려는 거 하는 건 부업으로 그냥 부업이에요 부업을 해도 괜찮은 거죠 부업으로 그러니까 놀기삼아 하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이거를 내 주업으로 삼고 내가 뭐 투자를 한다고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은 안 돼요 그만큼 안 들어와요 여기서 금전적인 생성되는 게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부업식으로 놀기삼아 하는 거는 하시라고. 근데 여기 내가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적극적으로 시간을 할애하고 하는 건 하지 마시라고요. 그만큼 할당량만큼 뽑아내지를 못해요. 내가 시간을 할애한 만큼, 노력을 한 만큼, 내가 투자를 한 만큼 절대 그만큼은 다가오는 그게 아니에요. 알겠죠? 저도 그거 좀 걱정하고 네네.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놀기삼아 그냥 차근차근 그렇게 가시는 걸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신랑이 이직하려고 하거든요. 네. 이직이 될까요? 근데 여기 직장 들어간 지도 얼마 되지 않지 않아요? 네. 그죠? 네. 이 현재 있는 직장에서도 얼마 돼 보이진 않거든요. 네. 근데 또 이직. 네. 변동을 왜 이렇게 많이 해? 잘 마음에 안 드는가 봐요. 마음에 안 드는 게 아니고 사람 때문에 그렇죠. 사람과 마음이 안 맞는 게 많아요, 이 사람은. 그런 것도 있고요. 네. 제가 봤을 때 직장이 몇 번 변동돼도 몇 번 변동된 걸로 보이거든요. 네. 응? 네. 맞아요. 내년. 추석 지나고 나면 하겠네요, 또. 네. 해도 자기가 좀 내려놓고 내려놔야 되는데 그게 안 네. 되기 때문에 진짜 항상 마음에 안 들어요 이 사람은 네. 어느 곳에 가더라도 자기 성에 차겠어 그거는 이 우리 대주님이 바뀌어야 되는 부분들인데 그걸 인지를 못하시는 부분들이 많아 보입니다 그 직장 이동을 한다 하더라도 그 직장에서 1년 2년 하다가 또 이동을 하실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할 겁니다 근데 잘 들어가고 잘 나와 또 잘 나와도 또 잘 들어가 네 그런 거 공백기는 크게 없어요 또 그러니까 조금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뭐 괜찮을까요 묻는다 그러면은 직장이 안 괜찮아서 안 괜찮은 게 아니라요 우리 신랑이 자기 마음에 안 들어서 안 괜찮은 거예요 이해가 가요? 네 그러니까 또 직장 이동을 또 할 겁니다 자, 또 궁금한 거 있어요? 아들 진로를 지금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 왜 어떻게 얘는요 머리가 안 똑똑해서 안 똑똑한 게 아니에요. 네. 머리는 똑똑해요. 네. 근데 얘가 하려고 드는 의지력이 약해요. 네. 공부에 대한. 네. 안 그래요? 하면 억지로 하기는 해. 네. 하긴 하는데 억지로 하는 게 그 성과가 나오겠냐고. 네. 공부 쪽보다 그럼 다른 거 진로를 찾고 싶은데. 뭐 지도자 계통이라든지요. 네. 네. 제가 그랬잖아요. 운동 쪽 계통이나 활동하는 거. 얘는 몸으로 활동을 해야 되는 아이예요. 몸으로 활동. 그러니까 뭐 운동 쪽으로 가서 지도자 코칭 쪽으로 가든가. 네. 아니면 내가 몸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하든가. 기술직이라든지. 그러니까 한번 앉아서 사무실에 사무직 이게 아니라요. 내 몸으로 할 수 있는. 몸을 써야 되는 사주예요. 몸으로 하는. 그런 쪽으로 해. 지금 몇 살이에요? 중2거든요. 중2. 네.
가면 갈수록 공부를 좀 안 하려고 될 건데. 네, 좀. 그죠? 네. 아기 때는 곧잘, 뭐, 굉장히 머리는 똑똑하기 때문에 굉장히 습득이 빨랐을 거예요. 그래서 엄마도 기대를 했을 거고. 근데, 뭐, 13살 딱 들어서면서부터 가면 갈수록 흥미를 자꾸 잃는 격이거든요. 네. 공부에 대한. 네. 그래서 차라리 공부에 대한 흥미를 잃어가는 아이한테 그 흥미를 유발시켜주지 못할 것 같으면 네. 또 그렇게 안 될 거예요, 얘가. 네.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은 차라리 스트레스 주는 것보다는 지가 원하는 계통으로 오히려 더 유도를 해주는 게 더 나아요. 지가 원하는 거 그냥. 그렇죠. 인문대, 인문고로 가고 막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공고 같은 데 가가지고 그런 쪽에도 공부 위주가 아니라 네. 특성화 고등학교로 가든 네. 뭐를 해서 그런 쪽으로 밀어주는 게 오히려 더 부모도 스트레스 덜 받고 아이도 스트레스 덜 받을 거예요. 그리고 얘가 또 어떻게 보면 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응? 자동차. 그런 쪽 계통으로 해서 정비 계통이라든지 엔지니어 쪽 계통 있죠. 이런 쪽 계통도 괜찮아요. 근데 본인도 또 엔지니어를 별로 안 하고 싶어 하고 그냥 돈 많이 벌고 싶다고 그냥 그러는데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라고 얘기해요. 공부를 잘해서 돈 많이 버는 직업을 선택을 하든 아니면은 공부를 안 하더라도 몸을 굴려서 돈 많이 벌 수 있는 기술직을 선택하든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 그래야지 뭐. 안 그래요? 살짝의 유도를 하면서 공부를 하기 싫다 하니까 그럼 그쪽 쪽 계통으로 엔지니어 쪽 계통이라든지 전기 전자라든지 말 그대로 정말 기술자 이런 계통 그런 쪽으로 생각해보라 그러세요. 갈수록 공부 안 할 거야. 그래서 엄마가 더 아이를 두고도 머리 더 아플 거고. 또 궁금한 거 있어요? 또 한 거 물어봐도 돼요? 네네 물어보세요. 네, 경제적으로 계속 우리가 어떻게 힘들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처음에 시작부터 부모의 도움도 없었고 부모의 도움 없이 진짜 알아리 우리가 하나하나 만들어서 시작을 했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궁핍이 뱄잖아요. 응?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냐면은 진짜 월급을 제대로 받고 뭐 정말 안정적인 이렇게 살아온 가정이 아니잖아요. 우리 대주님이 계속 이직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는 경제적으로 더딜 수밖에 없죠. 그리고 3, 4년 전에는 금전적인 실수도 있으라 그랬고. 네, 그쵸? 네. 그때 돈 때문에 안 시끄러웠어요? 네, 시끄러웠어요.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는 또 밑바지도 이게 물붓기 식으로 안 그대로 밑이 빠져가지고 하는데 그 밑을 더 크게 빼놨으니까. 이제 다시는 안 그러기로 하고 지금. 누름했어요? 네? 아니, 누름은 아니고 하여튼 조물 대출 좀 했더라고. 대출을 왜 했대요? 네. 뭔가 그게 너무 화나서. 아니 대출을 왜 한 거야? 어디다 쓰려고? 안 그래요? 네. 그러니 지금은 아직은 우리가 언제쯤 안정될까요? 논할 시기가 아니에요. 지금 밑바지도 물붓기이기 때문에. 한 5년 고생 더 하셔야 될 거예요. 5년 동안 고생 바짝 하세요. 5년 동안 금전적으로 힘들어요. 거진 10년 세월이지 뭐. 그죠? 4년 전 또 이렇게 하면서 앞으로 5년 더 고생해야 된다니까. 거진 10년 동안 힘든 거지. 10년도 5년 정도 지나가야지 그래도 한숨 돌리면서 네. 조금 우리가 뭐 다시 뭐 계획을 잡을 수 있는 이런 게 될 겁니다. 뭐 그래도 10년은 아니잖아요. 남아있는 게. 거기에 빚대 생각해보면 그나마 낫겠죠. 그죠? 고생해야 된다니까 어떡하겠습니까? 그래. 또 궁금한 거 있어요? 잘 알겠습니다. 그래요.